안녕하세요. 클래식 자정하게 알려주는 작곡가 줄리정입니다. 강연 소식 전해드릴게요. 9월까지 많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2시 김해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에서 클래식 음악사를 뒤흔든 작곡가 5명의 삶과 명곡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9월 1일, 8일, 15일 금요일 2시 아산 평생학습관에서 3회차에 걸쳐서 클래식 음악사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했던 클래식 음악이 한 번에 해결되실 거예요. 9월 16일, 13일 수요일 오후 2시 북수원 도서관에서 문학도를 꿈꾼 슈만의 명곡부터 명곡의 감동으로 탄생한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처까지 문학이 흐르는 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문학과 음악에 대한 강의 진행합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관평도서관으로 갑니다. 음악사를 뒤흔든 다섯 장면이라는 주제로 음악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18세기 초반 핸델의 오페라 공연 장면, 예술가라는 개념을 확립시킨 18세기 후반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 장면 등등등 음악사에서 잊을 수 없는 멋진 장면 속으로 떠나봅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과천정보과학도서관에서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와 함께 진행되는 렉처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부터 하루키까지 문학 속 음악의 순간,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 속 추천곡, 괴테의 시로 탄생시킨 슈베르트의 마왕, 바이올린과 비올라 피아노의 연주와 함께 강의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벌교 도서관, 9월 23일 오후 5시 보성 도서관에서 오페라 가수와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화려한 테크닉과 풍부한 성량으로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아리아부터 한국인이 사랑한 뮤지컬 넘버까지 인기 있는 명곡들을 오페라 가수의 노래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진행하고 해설과 강의가 함께 할 예정이라 더욱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고요. 신청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교육연수원 클래식 강의 평가 만점에 빛나는 강의니까요. 클릭 애청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마 클래식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흐르는 곡은 카루소가 부른 마스네의 엘레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이자 시인 소설가인 박태원이 가장 사랑한 클래식 음악입니다. 당시 박태원이 들었던 1913년 발매된 음반이에요. 우리 1910년대로 와 있는 것 같죠? 문학작품은 작곡가들에게 최고의 영감을 줍니다. 모차르트는 오페라를 쓰기 위해서 100권의 책을 읽었고 괴테의 시는 수많은 가곡으로 탄생했죠. 이상 박태원, 무라카미 하루키. 음악을 사랑할 수많은 문학가들이 있어요. 특히 박태원은 클래식 매니아였는데 외손자인 봉준호 감독도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남다릅니다. 설국 열차에서는 멘데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기생충에서는 핸델의 미우카로 베네를 등장시켜서 영화의 시너지를 높였죠. 클래식 피크닉 138회 클래식 음악을 사랑한 영화감독 편에서 소개해드렸어요. 박태원은 엔리코 카루소의 노래를 좋아했는데 작가라 그런지 아마도 가사가 있는 곡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가곡을 애정했을까요? 작품 속에서도 그가 사랑한 클래식 음악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소설 피로에서는 마스네의 엘레지를 12번 이상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엘레지는 비가 또는 애가를 뜻하는 말로 원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로 묘비에 새겨주던 이행시에서 출발했는데 18세기 이후 슬픔을 나타내는 악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스네의 비가 뿐만 아니라 헨델의 이스라엘인의 비가, 폴의 엘레지도 유명하고요. 마스네의 엘레지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200여 곡의 가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입니다. 원래 복수의 새 여신의 극음악으로 만들었다가 그 중에서 3번 첼로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후에 갈래의 시를 가사로 붙여서 만든 가곡입니다. 가곡도 좋은데 저는 낮은 첼로의 연주로 들을 때가 더 좋더라고요. 단편 여관 주인과 여배우에서는 드리고의 세레나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는 스페인 민요 아이아이아이와 차이콥스키의 감성적인 왈츠가 언급됩니다. 차이콥스키는 유독 왈츠를 좋아해서요. 자신의 작품 대부분에 넣었어요. 원래는 솔로 피아노 곡을 위한 6개의 소품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4번, 6번이 무려 왈츠입니다. 감성적인 왈츠는 6번으로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악기로 연주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피아노 솔로도 좋고 분위기가 악기마다 달라서 악기별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태원은 시인 이상과 친구였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이상이 극찬한 클래식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감성적인 왈츠, 피에르 프르니에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만나요.